체육 시간에 체력 검사를 하는데 실력이 형편없는 진구. 이슬이한테까지 체력이 없다는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지고 집에 온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달라고 합니다.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면서 체력을 붙일 수 있는 도구를 말이죠. 도라에몽은 이슬이네 집까지 걸어가는 건 어떻냐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먹고 가라며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. 목표에 이슬이 집이라고 쓰고 진구에게 마시라고 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마신 진구는 이후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. 진구가 약을 다 마시자 악마같이 웃는 도라에몽. 그리고 진구의 몸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. 어찌 된 거냐는 진구의 질문에 몸이 작아지면 체력을 키우기 좋다고 합니다. 첫 관문인 계단 하나 내려오는데도 로프가 필요하고 겨우 다 내려왔더니 엄마 발에 밟혀 죽을 뻔한 진구. 진구는 큰일 날 뻔했다며 당장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하지만 운동 만족은 목적지까지 자신의 힘으로 가지 못하면 무슨 수를 써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웃으며 말하는 도라에몽. 진구는 대나무 헬리콥터를 꺼내달라고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다고 하죠. 그 후 진구는 퉁퉁이에게 밟혀 죽을 뻔하고 129.3kg의 강철 덩어리인 도라에몽에게 밟혀 죽을 뻔하고 비시리의 장난감 자동차에 치일 뻔하는데요. 어찌나 작은지 돋보기로 살펴봐야 보일 정도입니다. 그 후 배고픈 고양이의 표적이 되어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자신의 몸보다 10배 이상 큰 사마귀의 공격도 받습니다. 그 무렵 도라에몽은 진구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데요. 뒤늦게 온 도라에몽의 도움으로 위기를 탈출한 진구는 이슬이네 집까지 겨우겨우 도착해서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데 성공하지만 체력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키무비였습니다.